여수 경도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이 경쟁하고 있는데 호남에만 카지노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219억 원이 투자돼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시골 보건진료소에 1년 가까이 의료 인력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미술협회가 도림미술관 건립부지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